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 내자 런앤런 시즌 2 오현진 팀장입니다. 이번 주에는 시장의 변동성이 또 굉장히 크게 나타났죠. 많은 이슈들도 있었고 또 위기와 기회도 많이 찾아왔던 그런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기도 많지만 분명히 기회도 많습니다. 그런 기회를 잘 잡는다면 역시 선별적인 수익을 낼 수 있겠죠. 그럼 이런 전략들 어떻게 짜야 될지 오늘도 이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맵의 정종택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위기와 기회가 많았던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장이 좀 액티브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미국발 뭐 촉발된 뭐 SVB 사건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또 그동안 좀 쉬었던 삼성의 이제 용인 클러스터 한 300조 2004년간 이제 투자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반도체 주들이 좀 목요일 날 좀 움직이는 모습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뭔가 좀 깨름칙한 느낌은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제 코스닥 지수에 관련해서는 780포인트를 좀 중요하다고 계속 좀 얘기를 드렸는데 이번 주에 계속 그 지수를 좀 지지하려고 하는 모습들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주간 일정 체크로 얘기 드렸던 뭐 당연히 체크해 보셨겠지만 CPI는 이제 시장의 전망치에 부합하게 나왔고요. PPI는 좀 둔화된 부분이 있었다 보니까 차제 좀 FOMC 방향성을 보면서 좀 아무래도 시장도 뭐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방향성을 좀 결정해 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슈가 엄청 많았기 때문에 빠르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서도 잠깐 말씀해 주신 대로 네, SVB 뱅크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 실리콘밸리 뱅크인데 이 파산 이슈가 예전 뭐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약간 비견되기도 하고 뭐 그 정도는 아니다 뭐 이런 언급도 있었고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 정부가 예금 전액 보호를 검토하겠다라고 하면서 약간 잦아드는 듯 했지만 아직까지 리스크는 또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쪽도 있고 이것에 대한 이제 평가를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우선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뭐 2008년 금융위기 때만큼은 뭐 우려할 만한 리스크는 아니라고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2008년 금융위기 때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파생적인 어떤 금융상품들 어디까지 예단할 수 있는 없는 그런 좀 부분들 때문에 좀 리스크가 컸던 부분이 컸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게 어떻게 내관으로 작용될지 모른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우선은 뭐 일부 기업들이 파산 이슈는 있었겠지만 이제 미 정부가 좀 포퓰리즘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예금자 그 보호, 예금들을 좀 보호해주겠다는 발표들이 좀 있으면서 좀 시장을 좀 달래주는 분위기였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요 이슈 자체가 사실 금융회사에 대한 위기다 보니까 금융회사가 이제 만약 무너지게 된다고 했을 때는 거기 이제 대출을 한 기업들이라든지 개인들까지 실물에 대한 경제가 파급되는 영향이 분명 크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이 좀 과도하게 좀 반응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은 들고 있고요. 이런 부분도 좀 차근차근 좀 잡혀갈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뭐 이번 주 목요일날 이슈가 있었던 이제 크레딧 스위스 CS 관련된 이슈도 좀 있었는데 네. 이 회사는 사실 이제 작년부터 좀 약간 재무적인 부분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보니까 스위스 당국이 또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정부 쪽에서 좀 지원하는 부분들 좀 보면서 좀 시장이 좀 안도감을 찾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큰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은 해주셨습니다. 이런 실시간 내용들 또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이따가 안내해 주시는 방법대로 오시면 또 채널이나 톡을 통해서 많이 정보 드릴 테니까요. 많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또 특별한 내용이 있으면 런앤런 시간에 계속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볼게요. 물가지수 발표도 있었습니다. 일단 2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아서 일단 좀 안도했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시장 전망치에 준하는 수준으로 좀 나왔던 것 같고요. 네네. 아무래도 이게 좀 사실 이제 이슈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1월달 CPI는 굉장히 좀 높게 나왔었잖아요. 전망치보다. 맞아요. 근데 이제 2월달은 이제 시장에 부합하는 수치인 6% 정도였고요. 사실은 이제 미국의 이제 연준이 가져가고 싶은 이제 인플레이션 수치가 2%대다 보니까 그렇죠. 아직까지는 좀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와서 어느 정도 시장은 좀 안정세를 찾았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다음 날 발표가 있었던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는 아무래도 시장 전망치보다 살짝 둔화되면서 안정세를 좀 계속적으로 찾아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이 금융 회사들에 대한 위기 리스크로 인해서 아무래도 연준 자체도 다음 주 예정되어 있는 FOMC를 그렇게 높게 금리 인상을 가져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1월달 CPI든지 PPI든지 아니면 PMI 지수가 높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3월 FOMC에서는 뭐 빅스텝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이 굉장히 많이 컸었는데 사실 뭐 어느 이슈도 솔직히 시장에 좋은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제 금리 인상을 과하게 하는 것 자체가 증시에는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발목을 잡으면서 좀 시장은 좀 안정세를 찾아갈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 같죠. 그래서 SVB 사태가 이제 터진 다음에 물가까지 높게 나왔으면은 네. 리스크가 굉장히 컸을 텐데 이제 그나마 물가라도 컨센에 좀 부합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안정됐다. 물론 FOMC 결과를 확인해 봐야 되니까 그 부분 확인한 이후에 또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이슈인데 네, 인터배터리 2023 산업전시회 이번 주에도 이차원 지주가 정말 엄청난 폭발력을 좀 보여줬는데 이 이벤트랑 좀 결부돼서 움직였다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박람회에서는 이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뽐내는 그런 향연의 장소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이제 내셨던 게 이제 BSS라고 해서 네. 기본적으로 전기차는 이제 커넥터를 꽂아서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방식이 아니라 배터리를 교환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들 좀 시연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유럽 시장에서 우리나라 배터리 셀 기업들 3개사가 시장 점유율을 거의 70에서 80%를 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3개사 중심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 네. 관련해서 좀 주력을 좀 했고요. SK 온 같은 경우는 사실 수익성이 굉장히 안 좋은 기업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각형에 대한 새로운 부분들 좀 출시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주행거리 못지않게 중요한 게 전기차는 이제 충전 속도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기술력을 조금 더 단축시키는 기술력을 좀 선보였다라는 부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도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군이다 보니까 요 부분은 사실 저희가 런닝턴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니까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섹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폐배터리 얘기도 많이 드렸지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였고요. 그와 관련해 에코프로 이제 HN까지 같이 올라간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기업들을 좀 잘 찾을 수 있는 노력들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이제 막 성장을 하다 보니까 네. 배터리 같은 경우도 어떤 게 표준이 될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시도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배터리를 교체한다라는 걸 생각해보니까 이제 우리 예전에 핸드폰이 생각이 나거든요. 네. 예전 핸드폰은 우리가 배터리를 교체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은 교체 안 하잖아요. 네, 일체형이라서 그냥 네. 전기.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일체형이 표준이 됐는데 네. 전기차도 그렇게 될지 좀 더 두고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표준을 먼저 확보하는 업체가 좀 과실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또 꾸준히 또 공부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볼게요. 일본 이슈인데 네. 윤석열 대통령 이제 일본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이번에 그 위안부 관련된 뭔가 해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을 내놓으면서 이제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맞습니다. 일단 관계가 개선되면 뭐 경제적으로는 괜찮다고 봐야겠죠? 예, 맞습니다. 일전에 그 일본과 저희가 이제 무역 전쟁이 있었던 이제 화이트리스트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섹터와 지금 우리나라와 이제 일본이 좀 치열하게 좀 경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일본이 잘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기초 소재 분야였거든요. 네. 사실 저는 이제 화이트리스트 요 이슈 자체는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절대 나쁜 이슈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국산화에 대한 이런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 그쵸, 자생력을 갖췄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좀 부진했던 영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선전할 수 있는 부분들 또 그런 부분들이 또 부각되면서 좀 주가가 좀 급등하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저는 좀 얘기 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는 기업도 있었고요. 소재 그리고 부품 이런 쪽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뭐 이 지금 양국이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잘 풀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국산화 과정도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부단히 노력해서 좀 기술력을 계속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된다면 뭔가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들, 뭐 소재 쪽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또 이런 움직임도 좀 면밀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주간 증시 점검 해봤고요. 요 방송은 어쨌든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보시기에 좀 나는 장중에도 도움받고 싶은데 실시간 도움을 받고 싶은데 이러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신 분들은 주저 말고 함께 하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대시면 링크가 뜰 거예요. 그거 누르시면은 정종택 전문가님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두시면 채널을 통해서도 매일매일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 채널 추가 많이 하시고 도움받으시면 좋겠고요. 또 장중에 함께하고 있는 이제 노란톡방 들어오실 분들도 채널 추가하시면 되는데요. 문자로도 채널 추가가 가능합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일단 채널 추가 링크가 갈 거고요. 추가를 해놓으시면 추후에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까지 안내해 드릴게요. 네, 노란톡방에선 실시간 시황과 종목 관련된 정보들 꾸준하게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실제로 매매하셔서 수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혼자 힘드신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수익 거두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황 점검 간단히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을 하나씩 파볼 예정입니다. 결국 수익은 종목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주에 또 기쁨을 줬었던 종목들 코멘트 해보고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역시 이제 이번 주는 안 봐도 2차전지 관련주가 좀 많이 포함이 됐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대부분 이제 실적 주니까 또 실적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기술입니다. 하나기술은 원통형 배터리 관련돼서 관련주로 분류되는 종목인데 차트를 보면 엄청 많이 올라간 위치는 아닌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다른 이제 2차 전지 섹터에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시세가 많이 났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고 좀 판단은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4분기 때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연간 실적이 좀 좋게 나왔다는 부분들 그리고 4분기 실적에 대한 분위기와 스탠스가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당연히 22년보다도 23년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제 4680 원통 배터리를 좀 만들고 있어요. 그 뜻은 사실 이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이제 테슬라가 좀 주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요 새로운 표준을 좀 테슬라 머스크가 좀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4680에 대한 수요는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납품에 대한 레퍼런스가 부각이 되면서 동사도 좀 주가가 한번 시팅이 나왔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아직도 실적 대비해서는 이 회사의 PBR 밴드 하단선에 좀 있기 때문에 매우 좀 싸다라고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위치는 아니라고 또 보여지기 때문에 신규적인 접근도 좀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뭐 이런 말씀까지도 같이 이제 덧붙여 주신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일진전기인데 이 종목은 슈팅이 또 나왔죠. 네, 2차전지 관련된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예 맞습니다.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전력선 이제 변압기 관련된 회사예요. 네. 근데 4분기 실적이 좀 굉장히 좀 잘 나왔고요. 뭐 실적을 보고 부딪혔어도 충분히 좋은 수익의 기회를 낼 수 있었던 종목이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사실 주가가 올라간 건 실적에 대한 기반에서 올라간 건 아니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응급제 관련된 이제 기술을 좀 개발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이제 풍문에 대한 이제 공시가 좀 있었는데 아직 개발 중이라고 얘기는 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섹터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크게 올라갔다가 윗꼬리를 많이 달렸는데요. 다음 날 또 거의 20% 넘는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사실 실적과 결국에는 강의도 드렸던 내용이긴 하지만 이런 재료가 같이 좀 묶이면서 관심을 받게 되면 주가는 또 강하게 며칠 연속 좀 계속적으로 급등하는 모습들을 연출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전문가님이 항상 말씀해 주시는 게 실적이 기반인데 실적 플러스 알파의 모멘텀이 있으면 더 좋다. 네,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적이 좋은 종목인데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뭔가 성장이라든지 이런 모멘텀이 붙어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단기간에 또 급등이 나오면서 큰 수익을 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일진전기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종목은 또 투자자분들께서 또 굉장히 좀 기쁨을 많이 가셨을 만한 네, 그런 종목이고요. 역시 전문가님께서 또 주력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엘컴텍입니다. 이 엘컴텍은 테마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이게 이제 금 관련주로 많이 분류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전문가님이 이제 엘컴텍을 소개를 했을 때도 결국은 리스크가 좀 커지니까 안전자산인 금이 뜰 것이다. 그래서 엘컴텍이 뜰 것이다. 뭐 이런 고리로 말씀을 해주셨던 건가요? 사실은 예측할 수 있었던 영역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위치가 너무 좀 매력적이었고요. 그리고 연간 실적으로 이제 흑자 전환을 하면서 실적이 이제 흑자 전환하는 기업들은 주가도 강하게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좀 접근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SVV 사태가 좀 생기면서 안전자산인 금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이 회사가 좀 부각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금 채굴과 관련된 이제 광산권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었고요. 네. 본업은 사실 그런 부분은 아니었고 이제 조명이라든지
좀 다른 쪽에 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근데 결국에는 사실 뭐 실적이 좋고 기술적 위치가 좋으면 이런 또 재료 테마가 여기서 주가가 좀 단기간에 좀 폭등하는 모습도 연출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실적의 무게 중심을 두시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매번 강의 드리는 내용들 좀 토대로 좋은 위치에서 잘 사신다고 한다면 이런 재료와 이슈와 뉴스는 결국 어떻게 보면 주가를 올릴 수 있는 하나의 좀 부분인 거죠. 그래서 결국 저는 실적 중심에 놓고 기술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는 기업들 산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또 모멘텀이 돼 주가를 강하게 좀 끌어올려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엘컴텍 이번 주에 굉장한 폭발력 보여주면서 급등을 했는데요. 또 이런 종목들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정유택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런 수익 같이 누려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기와 기회가 함께하고 있는 시장이다. 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레인데 이 종목도 이제 시세는 굉장히 좋았고요. 관련해서 이게 그 전문가님이 좀 구강 쪽에 있는 종목에 좀 포커스를 많이 두시는 게 아닐까. 예전에 오스테인플란트도 그렇고 맞습니다. 레이도 그렇고 뭐 덴티움도 아마 말씀해 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네, 이런 관점인데 구강 스캐너 신규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중국 매출에 대한 부분이 좀 부각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임플란트주를 참 많이 다뤘었잖아요. 진짜 많이 다뤘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밖에 없는 산업군이라도 얘기도 드렸었고 덴트미아 오스테 임플란트 주 얘기를 좀 드리긴 했었는데 사실 레이도 숨겨진 좀 보석 같은 주식이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사실 재작년만 하더라도 실적은 안 좋았는데요. 네. 이제 작년 4분기 실적이 굉장히 턴어라운드를 크게 하면서 부각이 좀 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단기적인 이평선 추세를 깨지 않고 계속적으로 좀 우상향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이번 주 수요일 날 좀 반등이 좀 나왔을 때 그때도 이 회사의 주가는 거의 한 10% 넘는 좀 급등을 했었거든요. 결국에는 이러한 좀 기대감들이 앞으로 또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고 그 실적이 올해도 좋을 거란 부분일 텐데요. 한 가지 좀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에 진출하려고 한다면 사실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뭐 인프라를 깔고 이런 거 쉽진 않잖아요. 네. 중국의 현지 회사와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가지고 그 부분들이 사실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나왔던 뉴스인데 이제 실적에 이제 반영이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기대감들도 지금 이 회사의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주요 이슈 중에 하나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결국 기본적으로는 좀 단가가 좀 비싸다라는 부분에 포커스가 있지도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뭐 의사 중에서도 치과 의사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잖아요. 맞습니다. 네. 성형외과, 치과 이런 게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렇죠. 왜냐? 그만큼 많이 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맞습니다. 네, 비싸잖아요. 뭐가 됐든지 간에. 맞습니다. 입속을 치료하는 것은 뭐 이빨이 됐든 구강 스캐너가 됐든 굉장히 좀 비싼 단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결국은 주가가 또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더구전자인데 요거는 이제 카메라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제 애플한테 이제 카메라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던 회사예요. 네. 근데 2022년부터 실적이 굉장히 좀 환골탈퇴하기 시작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실적에 대한 기반으로 주가가 올라갔었고요. 최근에 이번 주에 주가가 폭등했던 건 이제 2차 전지 사업에 진출한다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네. 저희가 그 지난주에 다뤘던 특징 주 중에 하나가 Y2 솔루션이었어요. 네네. 근데 Y2 솔루션의 최대 주가 더구전자였고요. 저는 더구전자를 보고 Y2 솔루션을 찾았는데 Y2 솔루션을 보고 이제 다시 더구전자가 2차 전지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또 폭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시너지가 잘 내고 있는 그룹사들이 분명 있거든요. 네. 좀 얘기 드렸자면 드림텍, 나무가 유니퀘스트를 보게 되면요. 나무가의 최대 주주가 드림텍이고요. 드림텍의 최대 주주가 또 유니퀘스트예요. 네네. 유니퀘스트가 이번 주에 이제 삼성이 용인에 300조 원 규모의 이제 투자를 한다는 이슈로 인해서 이 유니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유통하는 솔루션 기업들이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아무래도 거기에 세계적인 기업들이 용인 클러스터에 입점을 좀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부각되는 곳 있었던 것 같고요. 실적도 좋고요. 근데 드림텍, 나무가 유니퀘스트 모두 다 실적 좋은 기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포인트를 좀 찾아서 좀 파생시켜가지고 종목도 찾아낼 수 있는 방법들도 하나의 투자 꿀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뭐 좋은 기업에 뭐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그럼 그런 기업이 같이 부각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좋은 기업인데 이제 비상장 기업일 수도 있는데 네. 그 비상장 기업을 가지고 있는 상장 기업도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투자의 힌트를 좀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말씀 해주셨으니까요. 이번 주말에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이 어떤 종목들과 지분 관계 엮여 있는지 이런 것도 체크해 보시면 분명히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네요.
아니에요. 어차피 주식 공부라는 것은 이제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끝이 없는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나가면서 나를 완성시켜가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네요. 자, 그럼 주간 특징주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전략을 한번 세워보는 시간인데 우선은 다음 주 어떤 경제 일정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굵직한 이슈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빅 이벤트들이 네. 많습니다. 네, 하나씩 한번 차분히 볼게요. 네. 우선은 3월 FOMC 회의 발표인데 자, 보겠습니다. 컨센서스를 보면 이제 50BP는 없어진 상황인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네, 25BP 아니면 이제 동결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건데 어느 쪽에 그럼 좀 더 무게를 두시는지.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 인플레가 완벽하게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25BP 정도도 진행하는 건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네. 그 정도 나와도 시장은 어느 정도 환호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씀만 주신 것처럼 50BP에 대한 우려감이 좀 해소가 됐기 때문에 25BP라는 어느 정도 과시화되어 있는 정답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좀 환하게 강하게 좀 답변해 줄 것 같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좀 25BP에 좀 무게감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5BP를 올리면 베이비 스텝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어느 정도는 좀 안도감을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사실 또 안 올리면 또 좋을 것 같지만 안 올리면 지금 이 SBB 사태가 이렇게 큰 거였어? 놀랄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네. 부분도 있고요. 또 3월 달 또 CPI가 또 안 좋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이렇게 여파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무런 조치를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좀 인상은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 관점에서도 25BP 인상이 가장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의 뭐 금리 인상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같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역시 굵직한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애플페이의 국내 서비스 드디어 이제 실행이 되는데 네. 지금 전문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갤럭시를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애플페이를 사용할 리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아이폰 이용자가 또 많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애플페이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가져가기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어때요? 애플페이가 나오면 많이 쓸까요? 아무래도 뭐 유저 측면에서 놓고 본다고 한다면 뭐 애플의 팬덤이 높은 이제 고객 충성도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사용처들은 많아질 것 같고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갤럭시 점유율이 좀 높다 보니까 네. 이거에 대한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여기와 연관되어 있는 이제 전자 결제주들은 좀 챙겨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를 좀 대표하고 있는 뭐 KG 인시스라는 기업도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래도 주가 탄력성은 KG 모빌리언스 좀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NHN 한국 사이버 결제도 있었기 때문에 좀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좀 관심 있게 챙겨보는 기업이 이제 헥토 파이낸셜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생소한데요. 맞습니다. 사실 이 회사는 사명을 좀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세틀뱅크라는 기업이었고요. 세틀뱅크. 맞습니다. 이 회사의 이제 최대 주주가 미넨지라는 회사였는데 네네네. 그 기업도 이제 기업 사명을 바뀌었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챙겨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 4분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아직까지 마찬가지인데요. 전기차 시장이 이제 완성차 업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까지 높지 않죠. 그렇죠. 아직까지도 오프라인에서 결제되고 있는 비율은 높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구조적으로 온라인 결제된 비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시장에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주들 굉장히 좀 부각이 되면 주가가 많이 올랐었을 텐데 네. 이미 그만큼 이제 상당 기간 기관 조정을 받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전자결제주들도 실적에 기반해서 좀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애플페이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전자결제주를 또 직접적으로 꼽아 주셨고요. 관련주 내에서 좀 순환매가 돌거나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애플페이 관련 주들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네요.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중국의 대출 우대 금리인데 역시 이제 중국이 부양에 대한 드라이브를 좀 강하게 걸고 있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에 연관되는 이슈이기도 한데 중국 경기는 어때요? 좀 좋아지는 구간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이번 주에 그 소매 판매 관련된 지표가 나왔는데요. 네네. 시장 전망치보다 잘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유류품이 조금씩 좀 들썩들썩 하는 모습이긴 한데 아직까지 좀 불안감이 좀 있다 보니까 강하게 좀 시세가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국 경기에 대한 부분들 이제 시진핑 3기가 좀 집권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일 것 같고요. 네.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이제 중국 경제 성장률, 그 중국에 대한 위상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주도적으로 좀 잘 체크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는
여기는 뭐 인플레가 심한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네. 뭐 기준금리를 인상할 요인보다는 뭐 동결 또는 인하 쪽으로 좀 무게 중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뭐 시세가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주목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뭐 중국의 뭐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움직일 여지는 있다라고 보니까 중국 관련된 지표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네, 영국이네요. 영국의 2월 물가지수와 기준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는데 국내에 뭐 큰 영향을 미칠까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유럽발 뭐 부분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좀 체크 한번 해보자는 차원에서 리마인드 좀 드리려고 좀 가져와봤고요. 아무래도 뭐 영국이 이제 EU에 속해 있지는 않다 보니까 네. 지표들도 따로 발표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하나 좀 챙겨 보시는 것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영국은 유로존에서 나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개별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국가가 됐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주 경제 일정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는 우리가 공부를 하러 갈 시간입니다. 또 공부를 해야 또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고 또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강의를 한번 들어볼 텐데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아, 네,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이제 캔들일 것 같은데요. 네. 장대 음봉, 뭐 장대 양봉, 양봉을 좋아하시겠지만 이 장대로 몸을 만들어진 캔들을 통해서 뭐 시초가, 종가, 그리고 중식값을 통해서 중요한 지지라든지 저항선들, 마디가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네, 장대봉을 이용한 전략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또 기술적 분석 내용일 것 같으니까 또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서 공부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공부하러 가시죠. 네, 맛있는 종목 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는 이 장대봉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장대봉이라는 건 사실 굉장한 거래량이 실려서 시초가와 종가가 굉장히 크게 만들어진 캔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정에 얘기 드렸죠. 종가가 시초가보다 위에 있으면 이제 양봉 캔들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종가가 시가보다 밑에 있으면 이제 음봉 캔들이 될 텐데 시가와 종가의 차이가 몸통 크기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시가와 종가가 차이가 없으면 도지캔들이 나오는 거고요. 이건 일전에 강의를 드렸기 때문에 채널 추가해 두시면 그동안 했던 강의 보실 수 있게 올려놨습니다. 채널 추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전 강의도 여러 번 반복 수강해 주시면 분명 투자하시는 데 많은 도움들 받아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장대 음봉과 장대 양봉 캔들에 있는 시초가와 그리고 종가, 그리고 중심값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일전에 설명드렸던 지지선, 저항선을 좀 예측하고 어느 자리에 좀 지지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선 이하로 내려가면은 이때부터는 오래 걸릴 수가 있으니까 손절을 한다든지 등등등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만큼 거래량이 많이 실렸다는 건 대규모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부분인 거고요. 그를 통해서 종가, 시가, 중심값은 매우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번 강의하기 앞서 설명드리는 내용이죠. 그래서 목표 주가라든지 기업의 실적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적 분석이라고 얘기 드리고 있는 펀드멘탈 분석을 꼭 열심히 하셔야 되겠고요. 사실 더구전자 오늘 주가 특징으로 설명드렸었는데 이미 4분기에 호실적이 나오면서 주가는 올라갔습니다. 만약 주가가 단기간에 올라가서 부담스러운지 이런 자리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려고 한다면 반드시 기본적 분석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지 대 부분,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싸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건 펀드멘탈, 기본적 분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호가창이라든지 그리고 기술적으로 좋은 위치, 매수, 매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테크니컬한 기술적 분석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뭐 얘기 드리지만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잘 하셔야만 됩니다. 제가 이 강의 하기 앞서 설명드린 이 내용을 뭐 항상 제가 손흥민 축구선수 좀 비교하잖아요. 어느 포지션이든 어느 위치든 어느 자리든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서 원하는 골대 방향으로 보낼 수 있으려고 한다면 당연히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기본적 분석처럼 왼발과 오른발을 잘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반드시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매번 강조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동안 제가 강의 드렸던 거
뭐 기본적 분석이 됐던 기술적 분석이 됐던 열심히 찾아서 반복 수강해 주시면 분명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예, 장대 음봉과 장대 양봉 캔들 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종가가 시가보대 위에 있으면 당연히 빨간 캔들인 양봉 캔들이 되겠고요. 이렇게 몸통이 큰 장대봉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종가가 시가보다 밑에 있으면요. 당연히 이거는 파란색인 음봉 캔들이 나오겠고요. 마찬가지로 시가와 종가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그렇죠? 이 부분이 바로 몸통이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조금 더 뭐 캔들 설명 드려보자면 그날 있었던 고가 그리고 그날 있었던 저가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윗꼬리가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장대 음봉 캔들에서도 마찬가지로 형성이 될 겁니다. 그만큼 이 가격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중요하게 보실 부분들은 바로 시가 그리고 종가 그리고 이 두 개 가격을 더해서 나눈 이 중심값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 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음봉도 장대 음봉 캔들이라고 해서 아 이 종목은 끝났어 아 하한가 가서 끝이야 이런 접근이 아니고요. 실적이 너무 좋은 기업이고요. 계속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는 기업인데 이를 모를 악재로 인해서 이런 장대 음봉 캔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주가가 이 종가 밑으로 더 내려가는지 또는 종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빠르게 되돌림과 리바운딩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 기업은 어떤 주가가 한번 폭등하거나 폭락했다고 해서 관심껏을 멀리 두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런 자리들을 통해서 좀 더 빠르게 접근하시고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기대 수익률과 목표 수익률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힌트가 될 수 있는 캔들이라는 거를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대 봉에 대한 캔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시가와 종가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야 된다는 걸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들을 설명 부분들 좀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대 봉의 시가와 종가와 중심값은 지지와 중요한 저항 라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시가에서 지지를 받는다든지 또는 종가를 돌파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든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실제적인 차트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래야만이 조금 더 이해도를 높게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대우조선해양이라는 기업이고요. 최근에 이제 뭐 선박 수주도 좀 있었고요. 좋은 뉴스도 나오긴 했었지만 아직까지 실적이 흑자 전환을 못했기 때문에 주가는 좀 실망 매물로 인해서 올라가려고 하면 꺾이고 올라가려고 하면 꺾이고 하는 모습들을 보였던 것 같아요. 한번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 말 정도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적, 가시적인 잠정 실적이 발표될 쯤이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장대 음봉이 나왔죠. 바로 높이 빠르게 올라가다가 빠르게 그만큼 하락도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후판 가격에 대한 이슈도 좀 있었을 것 같고요. 후판 가격이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수익성이 악화가 되기 때문에 조선사들한테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서 악재로 좀 작용하게 되어 있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었던 다시 그 장대 음봉 보면 이 밑으로는 주가가 안 내려가고 있죠. 그렇죠? 이 10월 중순경에 있었던 장대 음봉의 종가를 안 내려가면서 지지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힌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당시 장대 음봉의 종가, 그렇죠? 그리고 이때가 시가가 되겠죠. 이 중요한 이 지지선 좀 한번 수평선을 그어본다면 매우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선을 돌파하면서 주가는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갔죠. 제가 자료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주가는 23,500원이었는데요. 더 많이 주가가 올라갔다는 것을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2월 달 거 대우조선해양 주가 흐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설명드렸던 지난주 강의 내용이었죠. 1 플러스 1 급등 패턴을 완성시키면서 거래량이 실리고 주가는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일전에 있었던 장대 음봉들의 종가와 시가 자리를 돌파하면서 시세는 강하게 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매우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대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실렸고요. 당연히 이 엄청난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여기 들어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추가적인 이탈보다는 하방 경직선을 단단하게 하면서 주가는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장대 음봉이 나왔던 첫 출연했던 이 시점부터 이 가격대 왔을 때는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자리가 됐을 것 같고요. 주요 가격대는
2만 500원이었을 거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실 텐데요. 다음 좀 기업들 사례로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DK락이라는 좀 기업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평선은 우선 제가 좀 3개 정도 그어놨는데요. 우선 장대 양봉, 그러니까 지수 따라서 주가가 계속 내려가다가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왔어요. 거기에 제가 종가선을 한번 그었고요. 그 다음날도 몸통이 나름 큰 장대 양봉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첫째 날의 종가와 둘째 날의 시가자리이기 때문에 아까 대우조선 해양처럼 매우 매우 중요한 가격선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이 가격 밑으로 주가가 잘 안 내려가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죠. 대략적으로 10,250원인데요. 이런 자리부터 당연히 관심 있게 가질 자리가 된다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 선을 한번 그어본다면 처음 장대 음봉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이 시점 보시면 이때가 바로 똑같이 그렇죠. 종가와 시가. 첫째 날에 종가 장대 음봉에 그 둘째 날 장대 음봉에 시가가 연결된 선 쭉 그어보시면 여기서도 1플러스 급등 패턴을 완성하면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위에 있는 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강력한 저항선이 되겠죠. 이 저항선은 어딜까요? 바로 시세가 분출됐던 장대 양봉의 중심값입니다. 근데 거기가 강력한 저항선이기도 합니다. 고점과 고점들을 연결한 선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들을 선을 그어보면 장대 양봉의 시초가나 또는 장대 양봉의 음봉의 어떤 종가, 중심값, 시초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 회사가 어느 정도 밑으로 안 빠지겠네라는 예측을 하시려고 한다면 이 시세가 분출됐던 아니면 또는 하락으로 분출됐던 위로 분출됐던지 간에 그 장대 봉의 시가와 종가와 중심값을 유심 있게 좀 보시면 선을 한번 그어보시면 그 자리는 매우 매우 중요한 지지선이 되거나 또는 매우 매우 강력한 저항선이 될 거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기업인데요. 가장 되게 중요했던 자리였던 것 같아요. KINX 보시면 작년 10월 달에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진 거죠. 근데 이날 장대 음봉 캔들이 어떻게 만들어진 좀 복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다면 여기가 시가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종가가 될 겁니다. 그만큼 갭상승으로 주가가 쭉 올라갔다가 또는 시초가에서 그대로 쭉 상한가로 직행을 했다가 다시 내려온다든지. 근데 제가 기억하는 바에 의하면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 좀 사태가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안에 관련된 부분들이 부각이 됐었고요. 그래서 갭상승을 했다가 그대로 주가가 쭉 밀리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장대 응봉의 시초가 그렇죠? 그리고 종가, 그리고 중심값 세 가지 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대 음봉의 종가 밑으로는 단 한 번도 주가가 빠진 적이 없었고요. 그리고 여기 이 장대 음봉의 시가 위를 돌파하면서 주가는 7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매우 매우 중요한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강력한 저항의 자리인데 그 저항선 뚫고 시세가 나온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DK락도 마찬가지였고요. 대우조선 해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중심값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대 음봉의 시가와 종가 그리고 중심값을 그어봤을 때 이 자리를 지지받으면서 주가는 또 올라가는 거죠. 결국 매우 매우 좀 중요한 자리라는 거, 매우 매우 중요한 마디가라는 거를 설명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KINX를 보신다고 한다면 이미 실적이 좋은 기업이었습니다. 실적이 좋은 기업이었고요. 물론 4분기 실적이 컨센보다는 소폭 하회하긴 했지만 22년 연간 실적은 22년보다는 좋은 실적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무래도 뭐 GPT 이런 부분들 부각될 때 당연히 보안이라든지 서버 네트워크도 같이 확장될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서 이런 부분들 같이 부각됐고 뭐 재료 테마 뭐 실적 어느 방향이든 좋습니다. 결국 그 두 개가 묶이면 주가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었던 기업들입니다.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 현 하락시장 구간에서 이런 장대 음봉과 장대 양봉을 통해서 중요한 지지선을 파악을 하셔서 좋은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 고점에서 물렸다고 한다면 모아가면 되는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새로운 종목을 편입한다고 했을 때는 이 중요한 자리 지지선들을 보시면서 접근하신다고 한다면 기대 수익률 그리고 목표 수익률은 더 높게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업도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죠. 4분기에 좋은 실적을 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우주항공 쪽 섹터와 어떤 이런 구조적인
성장할 수밖에 없는 미래 산업군이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빠르게 오랐죠. 뭐 물론 제가 자료 만들 당시만 해도 16,000원이었던 주가는 거의 18,000원 후반까지 주가는 좀 올라갔었고요. 한번 볼게요. 작년 7월에 굉장히 큰 시세를 단기간에 분출했었습니다. 장대한봉, 그죠? 약간은 1 플러스 1 같은 패턴을 완성시키면 시세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 고점 부근에서 진입하신 분들이라고 했을 때 어떤 전략을 세웠어야 됐을까요?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한번 먼저 볼게요. 실적 본다고 한다면 4분기 흑자 전환하면서 연간 흑자 전환했고요. 적자 적자였던 기업은 22년에 흑자 전환하면서 주가는 강력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회사는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의 티어1 기업입니다. 동력 장치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글로벌적으로 제조사인 뭐 에어버스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미국 기업인 엠브라이르, 그리고 보잉 이런 회사들은 계속적으로 비행기를 많이 만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가 거의 종식되고 있는 과정에서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는 많아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리오프닝주들 강하게 올라갔었잖아요. 연말과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그렇죠? 그럼 놓고 본다면 거기에 비행기 수요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은 좋게 나올 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 높은 확률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 나왔던 장대양봉의 시초가, 그리고 세 번째 거래일의 시초가, 그리고 이 세 번째 거래 장대양봉의 종가의 수평선을 한번 세 거에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첫 시세가 분출됐던 장대양봉의 시가를 이탈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지수 따라서 밀리긴 했었지만 되돌림이 빠르게 나왔다라고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이 자리죠. 둘째 날의 캔들의 종가, 그리고 셋째 날의 시세가 분출됐던 시가가 만나는 선이기 때문에 매우 매우 중요한 선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중심선을 돌파하면서 강한 시세가 분출이 된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얘기 드려보면 시세가 한번 나오다가 눌렸다가 다시 한번 역캔들 숄더를 만들어서 시세가 났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중요한 자리라고 얘기 드릴 수 있었던 이 시초가와 종가가 연결되는 이 중심선을 돌파를 하는 순간부터 시세가 강력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이전에 물려있던 이런 물량들을 다 털어내는 과정에서 시세가 강력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런 패턴들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4개 기업 모두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장대양봉이 여러 번 연출된 기업들은 어느 정도 지지선 이런 자리들을 모아가시는 부분들을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결국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어떤 제로 테마가 됐든 뭐 실적이 됐든 주가는 궁극적으로 실적에 귀결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또 사례 기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EN 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인데요. 뭐 사실은 뭐 네옴시티 관련주로 좀 엮여서 올라갈 수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요때 작년 한 7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장대양봉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초가 선을 한번 수평선을 한번 그어보면요. 지수 따라서 급락은 했었어요. 근데 회복된 시점부터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시 한번 이 장대양봉의 시가와 그리고 그 있었던 곡점 부근인 어떤 선을 한번 그어보면요. 바로 이 시세가 분출됐던 마지막 피날레의 장대양봉의 중심값입니다. 다시 한번 좀 볼게요. 그러면은 1차적인 시세를 분출하고 여기에 만약 진입했다고 얘기를 드릴게요. 근데 이 첫 번째 시세가 분출됐던 장대양봉의 시초가를 이탈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더라도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시세가 한번 분출된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다시 한번 이 장대양봉 시초가를 올라설 때부터 관심 있게 보실 프레임이 되겠죠. 제가 선은 안 그었지만 이 윗선과 이 아랫선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지지선과 저항선의 중심값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겠죠. 거기서 지지를 받으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장대양봉의 시초가와 종가와 그리고 중심값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걸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시세가 분출돼 더 비쌀까?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보다는 실적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21년 실적 영업이익은 40억이었는데요. 22년 실적은 173억 정도. 그리고 보신다고 한다면 4분기에 좀 부진하긴 했지만 연간으로는 좋은 실적을 낸 기업입니다. 그만큼 실적에 대비 싼 기업이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를 지지받을 때마다 강력한 시세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수철이 기술력이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사실 돈도 잘 버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대양봉 캔들을 통해서도 중요한 자리들을 파악하셨을 수 있지 않았나
싶고요. 다음 기업도 전형적으로 여기 부합되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네어라는 기업은 뭐 너무나 잘 아시는 이제 적광공사 LCC 기업입니다. 근데 이때 작년 10월 21일 날 강력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어떤 뉴스가 나왔었냐면요. 돈을 벌지 못하고 3분기 흑자 전환을 못했기 때문에 자본 잠식 우려에 대한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겁이 나는 물량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계속 밀렸죠. 사실은 이미 몇 년 동안 돈을 못 벌었던 기업입니다. 그 이상 더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까요? 오히려 하방보다는 앞으로 이 리오프닝으로 인한 기대감들, 그리고 기대감이 아니라 4분기에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도 거둬낸 기업입니다. 이런 센서 분위기의 기준은 올해 내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적자, 그리고 21년의 적자, 그리고 22년의 적자 축소, 그리고 23년은 흑자 전환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선을 그어볼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대 음봉의 시초가 밑으로선 추가적인 이탈이 없었고요. 중심값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그러면은 중요한 자리에서 눌림목처럼 지지받았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장대 음봉의 시초가, 그죠? 여기가 종가니까요. 시초가를 보시게 된다면 이 자리를 돌파하고 나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주가는 18,000원 후반까지 올라갔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장대 음봉의 시초가를 한번 선을 또 그어보면 강력한 또 저항선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를 또 지지받고 이 회사의 실적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더더욱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는 제가 자료 만들 당시보다 더 많이 올라갔던 기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대 음봉이 나왔다고 해서 겁먹을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봐야 될 거는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걸 판단하셔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 중심값을 회복하는 시점부터 주가가 빠르게 올라오네. 시초가 부분까지 올라왔다가 눌림을 받았지만 중심값에서 잘 지지를 받네. 그리고 나서 저점을 높이면서 주가는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만큼 LCC 기업들 사실 뭐 진에어뿐만이 아니라 뭐 제주항공, TA항공, 에어부산 모두 시세가 좋았습니다. 1차적으로 작년 연말 그리고 1월에 굉장히 좀 시세가 좋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중국 경제 회복에 따라서 이 회사들도 주가가 움직여주지 않을까라고 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드린 내용은 이 장대 봉의 시초가와 종가, 중심값은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들이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 자리를 지지받을 때는 주가는 반등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또는 이탈할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매우 매우 중요한 마디가기 때문에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아무래도 강의 시간에 제가 더 많은 사례 기업들 설명드리거나 또는 기술적으로도 위치 좋고 실적도 좋은 기업들을 자주자주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채널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요. 갖다 대시면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채널 추가가 되겠고요. 혹시 QR코드가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보내주신 번호로 회신이 갑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똑같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채널 추가해두시면 장전에 제가 시장 얘기를 많이 올려드립니다. 뭐 뉴욕 증시라든지 유가, 환율, 동향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장 시작하기 전에 많이 좀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 뷰포인트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맛있는 종목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네, 오늘도 좋은 강의 잘 보고 왔습니다. 이전 강의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따가 안내해드리는 방법으로 오시면 또 이전 강의들 모두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처음부터 또 천천히 보시면 되고요. 런앤런 모든 강의 다 이제 풀버전으로도 갖춰져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마무리 시간입니다. 다음 주 한 줄평 시간인데 먼저 한 줄평부터 들어볼까요? 네, 이 내용은 사실 저희가 일전에 계속 여러 번 좀 얘기 드렸던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3월 31일이 이제 작년 한 해의 사업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데드라인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실적 좋았던 기업들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4분기 그리고 22년 한 해 실적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좋아진 기업들 좀 선별하셔서 관심 종목에 따로 넣어놓으신다면 그런 기업들이 하나의 어떤 수익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업 보고서 관련해서 또 투자 포커스를 잡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어떤 기업을 보든지 간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실적이 또 중요하다라는 말씀은 매번 해주고 계시니까 실적에 대한 체크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는 대부분 좀 좋지는 않은 상황이긴 하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경기 자체가 좀 불황기도 있었고 금리 인상을 하는 과정에서 기업들도 어느 정도 좀 타격이 있었기 때문에 1분기 실적 자체도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뭐 23년 한 해 실적을 놓고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22년에 좋은 실적을 기록한 기업은 아무래도 올해도 그런 분위기가 계속 좀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좀 기업들,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될지 좀 예측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런런 시간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실적 추세라는 부분이죠. 네,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추세에 있거나 아니면 뭐 적자였던 기업이 흑자로 전환돼서 좋아지고 있거나 이럴 때 좀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경험을 봐도 성장주가 가장 폭발력을 보일 때는 처음에는 이제 성장주로 묶여서 실적이 안 났다가 네. 그게 이제 실적이 날 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2차전지주 같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 시기가 이제 가장 폭발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개 종목을 좀 체크는 해봤는데요. 이런 기업들 좀 좋았더라고요. 작년 1분기가 적자였고요. 네. 2분기 흑자 전환하고 3분기가 2분기보다 실적 성장을 했고요. 네. 4분기에 큰 폭으로 실적 성장한 이런 기업들은 이번에 최근 들어서 좀 주가 흐름들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적인 경제 여건들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일단 믿을 건 실적이다. 맞습니다. 라고 시장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1분기 같은 경우에도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실적이 안 좋을 거니까 그중에서 좋은 실적을 내는 기업들은 또 궁계 일학으로 또 슈팅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 분명히 부각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 실적주 매매를 하시면 선별적인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매를 계속해서 전문가님이 하고 계시니까요. 꼭 소외되지 마시고 같이 참여하셔서 수익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자, 방송이 마무리되는 게 또 아쉬우신 분들, 장중에 정보 받고 싶으신 분들, 함께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정종택 전문가님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이제 채널을 통해서 매일매일 시황과 종목 관련된 정보들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채널 꼭 추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채널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발송됩니다. 누르시면 채널 편하게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추후에 노란 톡방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친절하게 또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요. 우선은 꼭 채널부터 추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고요. 시청자 여러분 모두 성공 투자 응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